이따른 도로공사 때문에 마을이 고립되면서 오랜 기간 환경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법령보다 주민 편익을 앞세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이주가 결정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윤주하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신항 제2배후 고속도로와 소사 녹산 간 지방도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열십자 도로 사이에 마을이 고립돼 있습니다. 모두 7가구. 이딴 도로공사로 편입이 진행되면서 남은 집들인데 고속도로에서 불과 3m에서 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하수가 끊기고 소음과 진동, 먼지 피해로 10년 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때부터 물이 줄어들어서 우리는 모다가 고장인가 뭐 고장이 싶어서 모다만 자꾸 사서 갈고 그래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시끄럽고 그런 거는 말 못해요. 하지만 제2배후고속도로 사업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법규상 10가구 이상이 돼야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도 사업 주체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도 완공 이후 개설하는 고속도로 사업이 원인이라며 서로 나몰라라 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고립된 이 마을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두 도로를 잇는 연결도로에 차로 하나를 더 내는 방식으로 사업 구역을 확장해 마을을 편입시키는 방법을 제안했고 국토부와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이 동의했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하진 않더라도 국민 생활이나 그런 권익이 너무 침해될 경우는 위원회에서 이것은 사회 통념상 도저히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 법령보다 주민 편익을 앞세워 공공기관과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고립 마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